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정권은 차별 그리고 배제 이런 불공정 불평등을 아주 싫어하는 정권. 그것을 아주 모토로 내세울 만큼 그렇게 많이 강조해왔던 정권입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들과 반대 입장에 있거나 자신들과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다르거나 이념이 다를 경우에는 철저하게 배제해왔거나 차별을 해온 것으로 이렇게 비판을 받아왔던 정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말 다르고 속 다른 그런 정권 인셈이죠자 내일이면 6월 6일 현충일입니다. 현충일 행사 때는 통상 나라를 지키다가 숨져간 많은 사람들 또그 사람들을 기리기 위해서 유족들을 불러서 함께 행사를 해왔던 것이 관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내일 행사에 보훈초로부터 현충일 관련해서 행사를 할때 천안함 폭침으로 인해서 희생당했던 사람들의 유가족 또 연평 제1, 2연평해전, 연평도 포격 도발 전사자 유가족 등이 모든 사람들이 다 현충일 행사에서 초청을 받지 못한 것으로 그렇게 당초에 알려졌습니다. 아, 이것은 그 유가족 어, 천안함 폭침 전사자 고이상희 하사에 붙인 이성우 어, 천안함 유가족 회장이 언론에게 알렸습니다. 보훈처로부터 올해 현충일 행사에 초청이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3일쯤, 3일쯤 우편으로 이런 내용이 전달됐다고 합니다. 우편으로 어, 전하는 폭침 피해자 유가족과 연평 해전 가족들, 연평도 포격 도발자 유가족들은 참석하지 못한다 이렇게 통보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어, 인원이 축소됐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됐다. 그래서 양해를 구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러면서, 오히려 그 자리에는 5.18 유공자, 그죠? 5.18 유공자, 또는 민주화 희생되는 과적들, 이런 사람들은 또 많이 초청을 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도대체, 나라를 지키다가 순직한 사람들을 대우를 이렇게 홀대하고, 오히려 5.18 관련된 사람들이거나, 이른바,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뭐 다치거나 숨진 사람들의 그 유가족들은 초청을 해서 그야말로 그들만의 잔치, 그들만의 축제를 벌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에, 이런 내용이 알려지자, 어, 그 언론이,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어지자, 어, 보은처는 부랴부랴, 뭐, 유가족 한 대여섯 명을 이렇게 초청해서 그 자리에 오게 하겠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거 자체가, 뭐, 보은처는 실수였다. 이렇게 말하는데, 실수가 아니라, 지금 이 유가족들은, 어도적인 실수였다. 어도적으로, 어 정부가 일부러 그렇게 명단을 뺐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어, 이 유가족들은, 영화에서 실수로 주인공을 캐스팅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다. 저 주인공을 빼고, 그 엑스트라만 초청을 해서, 어, 말하자면, 영화를 찍는 것과 같아. 왜? 전안한 폭침 사고와, 연병해전 유가족들, 또 연평도 폭격의 유가족들이 나라를 지키다가 적군의 공격을 받고서 숨져간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걸 기리는 것이 기본적으로 현충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그런 사람들 뺐을까? 바로 이 저간에는 작년에 있었던 이한 장의 사진, 이한 장의 사진 때문이 아닐까 하는 오역들이 지금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바로 지난해, 지난해, 재난이 아니죠. 올해 연평도 포격 뭐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 행사할 때어이 윤청자 할머니 올해 7 6 살인데 어 천안한 폭침이 누구 때문이냐. 문재인에게 바로 다가가서 분향을 하는 문재인에게 다가가서 도저히 이 가슴에 멍켜 어, 멍들어 있는 이 하늘 풀지 않고는 어 눈을 감을 수 없을 것 같다. 도대체 우리 아들이 누구 때문에 죽었느냐. 어 천안한 폭침이 누구의 소용이냐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문재인은 아주 당황했고 그러면서, 뭐, 정부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라는 말을 대풀이했습니다. 그때 바로 이또한 장의 사진, 옆에 보는 사람. 지금 문재인이가 물걸음이 바라보면서 약간, 약간, 어, 이렇게 당황해 하면서도, 뭐, 개념적 어, 한 표정을 짓고 있고, 그 뒤에, 뭐, 보건처 직원이 아주 당황해 하는 모습으로 쳐다보고 있고, 바로 오른쪽에, 이, 김정숙이가 아주 째려보는 듯한 눈, 눈매로 이렇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이 사진으로만으로도 이때 상황을 잘알 수가 있습니다. 5.18 유가족과 세월호 가족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껴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죠? 그렇게 위로한다고 했던 사람이 오히려 어 천안함 폭침 유가족에 대해서는 우리 아들이 또 우리 아들을 죽게 한만 여섯 명의 대한민국 젊은이들을 숨지게 한그 천안함 폭침이 누구 때문이냐? 제대로 대통령 입에서 제대로 북한 조행이라고 말을 해봐라라고 부탁을 했지만, 그저 정부 대변인처럼 은 정부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이렇게 말했던 문재인. 그런데 지난해 올해가 아닌 지난해 이제 이 현충일 행사를 하고 어, 유가족들을 청와대에 불렀을 때그전이천안 폭침 사고를 당했던 유가족들 앞에 모여 있는 그 앞에 이런 어, 사진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뭐 기념 어, 브로셔를 주는데 바로 이 사진입니다. 이 사진을 보면 지금 어, 왼쪽은 지금, 어, 그게, 그 평양에 있는 체육관에서 전체 평양 시민들이 모인 자리에서 손들고 있는 문재인, 그옆에는 어, 김정은과 이설주가 보이고, 또 오른쪽에는 백두산에서 김정은과 함께 손을 마주잡고 높이 쳐들고 있는 이 사진을 전안한 폭침 유가족들이 있는 자리에서 기념첩으로 이렇게 줬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으로 할 도리입니까? 이 사람들 때문에, 이들 때문에 죽은 내 아들, 죽은 내네 가족이 있는데 그 자리에서 바로 적군들 앞에 손을 들고 있는 적, 적의 수개에 손을 들고 있는 장면을 던 사진을 보여준 이 문재인. 이게 오늘 문재인의 정체가 아닌가? 문재인은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도 없고 대한민국의 개념이 별로 없는 사람처럼 보인다. 문재인의 생각은 오로지 김정은 그래서 문재인의 고향이 북한이 아닌가? 아버지의 고향이 북한뿐만 아니라 문재인도. 친어머니가 거기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많은 의혹을 받고 있는 것 또한 이런 행보 때문이 아닌가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5.18 관련된 사람들, 세월호 관련된 사람들, 민주화 관련된 사람들은 많은 보상도 해주고 또 보상해주고 진상을 규명하라 규명하라 하면서도 정작 나라를 지키다가 숨진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푸대접하고 홀대 홀대하고 있는 것이 문재인 정권의 실체가 바로 이것이라면 정말 정말 문재인은 어느 나라의 대통령인가? 그야말로 남쪽 대통령? 남쪽도 저 호남지역의 대통령이란 말인가? 왜 이렇게 우리나라를 지킨 사람들을 욕되게 만들고 수치스럽게 만들고 분노하게 만드는가? 도대체 문재인은 어느 나라 대통령인가? 누구를 대변하는 사람인가? 정말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 지난해 지난 3월 달에 서해수의 날 기념식 행사에서도 그래서 북한과 북치민나 말은 단한 차례도 쓰지 않고 오로지 코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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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코로나를 잘 이겼다, 그죠? 우리 국군 장병과 국민 여러분들이 단합해서 코로나를 잘 이겼다 이런 어, 장황사를 늘어놓았습니다. 그것도 3월 27일이었으니까 4월 15일 어, 국회 의원을 뽑는 총선을 불과 며칠 앞두고. 전혀 단한 차례도 취임 후에 단한 차례도 이런 행사에 참석하지 않다가 총선을 앞두고서에 갔기 때문에 그것도 일종의 선거 운동이었다. 그런 비판을 받고 있는 문재인 정작 정작 어, 현충일에서는 나라를 지키다가 순정한 사람들은 쏙 빼고 자기들끼리만 그런 행사를 하는 이게 과연 정의로운 사람이고 정의로운 대통령이고 사람이 우선이고 국민이 우선이고 정말 공정한 대통령인가? 공정한 정권인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나라를 지키다가 먼저 간이 선열들은 지하에서 또 하늘나라에서 통곡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문재인이가 망쳐가는 이 대한민국을 보고 우리 선열들이 이를려고 내가 목숨을 잃었나? 이를려고 내가 목숨을 피를 흘려가며 나라를 지켰나? 하고 통곡하지 않겠습니까? 문재인 정권의 이런 차별, 어, 정말 애국자들에 대한 나라를 지키는 사람에 대한 배제,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성창경TV였습니다.